원통형 태구 내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조TV입니다. 3.6볼트 드라이버와 맛집이 되어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파르탄이죠. R2, R3, R4, R6, R7, R8까지 굉장히 많은 3.6볼트 드라이버군을 출시를 하고 있는 이 회사가 또 3.6볼트 드라이버를 출시를 했습니다. 아까 방금 생소한 모델명 하나 있지 않았나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스파르탄에서 새롭게 출시한 R7 3.6볼트 드라이버입니다.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 간단할 겁니다. 설명을 쫙 듣다 보면 아 얘가 이것 때문에 소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특징 먼저 빠르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통형스럽지 않은 조용한 소리. 원통형 제품은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죠. 근데 얘 일단은 블랙이네. 예쁘네. 그러고 보니까 예쁘게 출시를 잘한 것 같은데 원통형 특유의 시끄러운 기계 갈리는 소리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조용합니다.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뒤쪽에 계속 설명을 드리는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를 들으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특징, 퀵 릴리즈 척. 3.6볼트 드라이버의 특징이 손 드라이버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앞쪽이 자석식으로 되게 되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양면 비트를 활용을 못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제품은 양면 비트가 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출시가 된 거죠. 원통형이 손으로 무언가를 조을 때 힘주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빡세게 쪼을 수가 있거든요.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 토크링 장착. 이제 토크링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나와야만 하는 건가 봐요. 5단계에 맥스 총 6단계로 토크링을 장착을 했는데 추가적인 특징, 메탈 기어를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3.6볼트 드라이버로 손으로 수동 토크라 그러죠. 쫙 쪼을 때가 있는데 그때 안에서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면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3.6볼트의 약한 힘의 특성상 메탈 기어를 굳이 금속으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 번씩 인류인데 인류가 아닌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부서뜨리는 거죠. 하지만 이 제품은 메탈 기어를 장착을 해서 수동 토크를 대폭 상승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마지막 특징, 전동 토크가 7Nm예요. 지금까지는 5Nm가 제일 셌거든요. 걔를 넘어가냐 마냐가 제 개인적으로는 화두였는데 개인적으로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 그 화두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5Nm를 넘어가냐 마냐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넘은 게 조금 넘은 게 아니고 훌쩍 넘었네. 그리고 메탈 기어 장착으로 수동 토크를 20Nm까지 굳이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사람 손으로 가장 세게 줄 수 있는 토크가 10Nm라고 해요. 7에서 10Nm 사이쯤이라고 하는데 인류가 아닌 사람들도 부서뜨릴 일은 없겠죠. 깨알 특징으로는 사용 중에 배터리 잔량 체크가 가능하고 이제는 크게 칭찬하지 않아도 되는 C타입으로 출시가 됐다는 점입니다. 자, 7Nm 궁금하잖아요. 이게 7Nm가 얼마나 센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3.6볼트 드라이버에 무덤이 있습니다. 50mm의 피스죠. 보통 50mm의 피스 머리는 못 박아요. 아시죠? 쓰시는 분들 다들 공감하실 건데 그래서 두세 번 손으로 감아줘야지 머리까지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 써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머리까지 박아버리네. 와 대박이다. 얘가 7Nm래. 와 머리까지 박아버린다. 원래는 3.6볼트가 어디까지 박냐면은 원래는 딱 여기까지 간 게야. 머리를 못 밀어넣었거든. 밀어넣네. 얘는 안 되겠지. 요거 해보자. 자 75mm 한 번도 시도 안 해봤다. 야
들어간다. 뜨라. 아, 그렇지. 아직까지도 50mm가 한계인데 근데 머리를 다 박는다. 토크링 실험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오, 스무스하게 풀려요. 자, 2단. 오, 이 정도. 3단. 와, 3단인데 보통 1번 7분 맥스랑 비슷해. 이제 4단은 의미 없잖아. 그렇지. 5단. 와, 힘 미쳤다. 그렇죠. 50mm 피스는 그냥 머리까지 박아버리는, 나무를 갈라가면서까지 박아버리는 힘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단계 발전한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입니다. 힘 센데 배터리 용량 작으면 아쉽잖아요. 2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힘 세고 오래가는 에너자이저. 하지만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첫 번째 아쉬운 점, 뻑뻑한 토크링. 토크링이 뻑뻑합니다. 이게 메탈 기어를 장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견된 단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메탈 기어 박스를 채택을 한 건 잘한 것 같아요. 저거 한번 토크링 한번 돌려볼래? 여성분에게 한번 돌려보라고 맡기게 되면 힘줘야 돼. 쓰는데 문제는 없겠어? 한 번씩 쓰는 거예요. 문제가 없지? 이거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되면 힘들겠네. 힘들다? 오케이. 실험군이 유독 힘이 없으신 분이긴 해요. 이제 아구에 힘이 없으신 분이긴 한데 나는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던데. 뭐 일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점. 와, 이거는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공장에서 생각을 조금 하고.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쎄하지 않습니까? 라이트 기능이 없습니다. 라이트 기능을 빼버렸어요. 공장 측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토크링을 장착을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전선 문제나 배선 문제가 꼬여가지고 문제가 될 수 웍스는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결론을 지어보자면 7Nm의 강한 힘과 20Nm의 강한 수동 토크로 막 쓰기에는 최고의 제품이 아닌가. 배터리도 대용량이기 때문에 막 쓰기에는 최고의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본사에다가 요청 한 가지를 했습니다. 이 제품 신제품이잖아요. 혹시 금액을 내고 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거든요. 이 제품의 출시가는 49,000원이랍니다. 저렴한 제품이에요. 대용량 배터리에 메탈 기어 박스죠. 7Nm의 센 힘과 20Nm의 센 수동 토크. 전체적으로 만듦새가 괜찮은 제품인데 49,000원이면 나쁘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스파르타는 가성비잖아요. 제가 너무 아쉬워서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금액을 조금만 낮춰주실 수가 있냐. 신제품에 한해서, 이번 첫 물량에 한해서 39,900원에 판매를 하시기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통화를 부끄러워서 촬영을 못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39,900원이면 20% 넘게 할인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파르타에서 나오고 있는 300mm 수평자를 추가로 증정을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보통 수평자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39,900원에 5,000원 할인이면 34,900원인 거죠. 마지막으로 장갑 한 조도 추가로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막 멱살 잡고 요구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우, 이렇게 많이들 챙겨주시니까 최종 금액은 33,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평자나 장갑 뭐 추첨을 통해서 드리냐? 아니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재고 소진시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스파르탄장! 사장님의 추가적인 말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도 도움을 보태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인드는 칭찬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 스파르탄에서 출시한 R7 제품 아직 국내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7월 중순, 2023년 7월 중순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예약 구매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재고 소진 시까지만 진행되는 이벤트니 3.6V 드라이버가 없으셨던, 있는데 굳이 또 구매하지 말고요. 없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린 R7 제품 10개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 안에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점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서 오신 분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재고가 완전히 소진이 됐는데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벤트는 종료가 됐습니다. 제가 미래라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재고 소진됐습니다.